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또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, 먼저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저희 또 채널 링크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. 이쪽으로 대한전선이라고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8시 반에 주도주급 종목들을 이슈와 함께 이유와 근거를 붙여서 다 보내드리고 있고,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도 해드리고 있다, VIP 체험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대한전선 보면은 요즘 오늘도 마찬가지였죠. 오늘 뭐 빈살만이 사우디에서 뭐 공항 뭐 1300조로 만든다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아직까지 뭐 내용이 끼치는 영향 자체는 작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시장이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반도체, 2차전지, 자동차, 바이오 이런 것들이 끌고 간다 안 끌고 간다? 못 끌고 가죠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개별 이슈 찌라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막 그냥 움직인다. 찌라시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.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도 좀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기관이 사면은 외국인이 팔고,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는 그런 뭔가 좀 잡스러운 듯한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죠. 근데 아무래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사줘야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, 최근 3일간은 어땠냐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던지고 있어요. 기관들만 좀 소폭 받아주고 있다. 그러니까 어느 날은 외국인이 더 많이 던지면 기관보다 더 많이 던지면 주가는 좀 떨어지고, 외국인이 던진 것보다 기관들이 좀 더 사주면, 더 사주면 주가는 좀 더 오르고, 이런 흐름만 계속 보이고 있어요. 이런 흐름만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엄청나게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이거 올라간다 약간 이런 느낌은 굉장히 부족하다, 그죠? 부족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거의 14일이니까 오늘 29일이죠 15일 거의 뭐 한 3주간 내리 추세를 그냥 하방으로 좀 꽂아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까보면은, 그리고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,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팔고,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파는 이런 흐름만 계속 나오고 있다. 그리고 이때 갭 한번 시원하게 떴을 때, 2000원 한번 찍었을 때 나온 이슈 외에는 추가적으로 대한전선에 관련한 뭔가 이슈가 더 나오거나 뭐 사우디를 붙인다든지, 뭐 내용을 붙인다든지, 뭐 전선을 어떻게 한다든지, 뭐 해석 혹은 아니면 아예 그냥 본래 뭐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,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, 그죠? 내가 대한전선 뭐 검색해봐도 뭐 ESG 평가 등급, 뭐 전선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.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슈와 이슈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, 부족하다, 굉장히 부족합니다. 사실 이런 걸로 나오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죠. 지금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뭐 해상 풍력이 사실 뭐 엄청 강했던 것도 아니고, 그죠? 그리고 뭐 내용도 뭐 공항 얘기가 나온 거 외에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. 그래서 대한선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시도는 좀 해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가격 구간만 보시면은 상승 후에 조정 거쳤다가 상승 주고 반등 만들어 주고 약세 구간 들어갔다가 다시 이 구간 뚫으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, 대략 뭐 한 1700원 구간 되겠죠. 네, 요 구간 정도가 딱 될 겁니다, 아마. 네, 보면은 오늘 그래서 1700원 구간을 싹 그어보면 어떻다? 네, 대략 요 구간에서 삐비적 거리다가 상승 쭉 뽑아주고 반등 쭉 만들어주고 다시 이 구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뢰를 갖거나 이게 좀 괜찮다, 이거는 좀 버텨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려면은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돼요.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, 오늘이 화요일이죠, 수목금 3일 남았습니다. 3일 안으로는 이 1700원 위에 안착해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만 다시 한번 1800원으로 가기 위한 그런 매물소화 과정, 여기서 매물소화 거치면 요 구간까지는 싹 열려있고, 이 2000원부터는 새로운 이슈를 달고 움직일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뭐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? 내용이 뭐 사실 뭐 천년만년 계속 내용 될까요? 내용 테마가 움직일까요?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.
내용 테마 움직이다가 딴놈 움직이고 딴놈 움직이다가 또 저놈 움직이고 하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좀 구조적인 성장이 필요하지 단순한 테마를 붙여가지고 움직이고 끝낸다?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안 좋다고 봐요. 그게 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내용이 안 붙었으니까 뭐 열받네, 아우 보기 싫으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구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한전선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재료가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 이 구간 밀리면은 이까지도 열려있거든요. 사실 1600원 초반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. 근데 1600원에서 1700원대 이제 쓰고 다시 한번 찍고 내려와주는 거면 여기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가격 구간 자체는 그렇게 뭔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충분히 매력이 있다. 다만 어떤 재료를 붙이고 어떤 이슈를 붙이고 어떤 뉴스를 띄우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아주는지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과 어떻게 보면 힘이 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똥같은 시간이었죠. 3주 동안. 하지만 이런 것들 다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,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저희 또 채널 링크 있습니다. 아무래도 대한전선 주가가 비리비리하고 3주 동안 비리비리하고 있으니까 채널도 많이 추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, 대한전선 꾸준히 대응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충분히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는 그런 종목들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누르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셔서 대한전선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